이번에 사전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지금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명선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거의 그러니까, 전자적인 거, 이런 컴퓨터적인 것을 전문의가 누구도 말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야. 그것도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 받고는 차라리 오라고 그랬더니 인천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는 선관위 안에까지 들어가서 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려고 동영상을 해놓는데 오픈은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거를 위해서라도 얘기를 하느라고 했는데, 네 명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적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우기거든요. 왜 소프트웨어를 공개 못 했느냐? 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기업의 비밀이라. 기업의 카피라이트에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선관위 관계자입니까? 예, 선관위 관계자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었어요. 나중에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LG 가서 해보자고 하니까 발로 차고 삼성 가서 하자니까 발로 차고 그래서 구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구글에서는 자기네들이 플레이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굳이 운영 체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아이폰하고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사장을 해주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볼 때는 굳이 자기네들이 돈을 챙긴다고 해도 오리지널 카피라이트가 있는 저작권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당할 것 같으니까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픈소스를 공개했더니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은 SaaS 하나 설치한다고 1조라고 벌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1년에 전 세계에서 20조를 걷어갑니다. 사드 얘기하시네. 사드 미사일. 사드 미사일은 1조인데, 앤드로이드 폰, 로얄티로 카피라이터, 로열티를 20조를 걷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이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한반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10조씩, 10조 날리는 데서 눈 하나 깜빡도 안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공급해 줬느냐? 아니에요. 오픈소스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픈소스라고 그 회사가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으면 오픈소스 해도 돈은 다 대로 컬렉션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번 사건을 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맨 처음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줄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유튜브를 보면서 조시아님이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제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단시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가정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냥 가정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 구체적인 면이 있거든.
구체적인 면이 없으면 특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면이 다 나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그 지역구에서 뭐 3단위, 4단위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비례대표에서도 퍼센트로도 또 날라갔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걸 수학으로 수학자가 풀어가지고 수학 공식을 딱 만들었어요. 네. 제가 전자공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 이론을 수학적인 바탕을 하기 위해서 매틀랩을 조교도 하고 수치 해석학 교수한테 그 실험 조교까지 했는데 그 입장으로 보니까 이건 공식이 다 나왔다? 이건 100%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비교적 좀 잘 아는 수학을 잘 하시는 분한테 네. 전화를 했더만 이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자연현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2500만이 넘는 유권자들이 3일간에 걸쳐가 표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회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회현상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같은 사회현상은 다음에 똑같은 사회현상을 레플리케이션,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비슷하게 재현하더라도 항상 엡실론이가 오차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예.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로이 킴이라는 분이 예. 21대 총선의 총결과를 가지고 예. 그거에서 규칙성을 찾다 해가지고 거기서 딜라이브라고 하죠. 예. 뭘 유도를 했는가 하니까 수학 공식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예. 이 관측치에서 수학 공식을 유도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수학 공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정확하게 이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델링이죠. 그러면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공식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사회현상이 아니라고만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자연계에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것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풀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공식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모델링을 만들더라도 예. 항상 y equal fx 플러스 엡실론이라 항상 그렇죠. 뭔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수학화된다는 수학 예.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엡실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y equal fx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y equal fx라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generating입니까? 만들어낸 것이 21대의 총선의 사전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병규 TV에서도 하는데 이병규 그 대표가 자료를 하나 보여주셨더라고요. 그게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정치학 박사면서 선거 그 조작 선거 예, 조작 선거 선거에 대해서 연구만 하시는 분인데 세 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그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요번에 2020년 의회 선거는 조작이라고 하고 하는 논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최소한 거기에 그래프들이 보면은 이쪽에 아닌 쪽에 그러니까 그 당일 투표 쪽에서는 랜덤하게 표가 네.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서는 네. 네. 어떤 패턴이 보여요. 네. 그 패턴이 보인다는 거는 랜덤이 아니라 수학 공식이 들어갔다는 식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뭐라고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
그게 그 헌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가 한 10만 표가 미싱,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랜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좀더 중요한데 예.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통계적 규칙성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을 이용해가지고 아 95% 확률로 99% 확률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학공식이 딱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랜덤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한번 이번에 그 통계 분석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판단이 들던가요? 네,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통계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여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치화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지 않고는 그냥 이상한 느낌으로만 끝나는데요. 그걸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긴 했지만 데이터로 일단 만든 후에 그 모습들을 쭉 봤을 때 대단히 이상한 감을 느꼈고 대신 이제 이 엑셀이라는 도구가 참 좋은 게 얼마든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하는데 더 이상의 복잡한 함수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적당하게 곱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좀 오차 같은 거를 없애고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왔다 갔다 가볍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일종의 자연현상처럼 사람의 마음이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1%. 어떨 때는 뭐 어떤 지역은 또 이렇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고 이런 어떤 작은 오차가 아니라 아주 공통적으로 한 사람은 예, 어떤 특정당을 어떤 사람은 어떤 쪽은 또 이렇게 특정당을 또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사람이 다르냐 하면은 그 이제 그 종교 분포를 그리는 그 구성 소스 데이터가 예. 전혀 다른 구성원인 게 아니고 그렇죠. 같은 지역 사람들이 예. 또 그게 또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또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똑같이 10% 내외로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게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현상이 아닌 어떤 그런 공식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냥 재미 삼아가지고 이런 도표를 만들었어요. 왼쪽에는 사전선거, 네. 오른쪽에는 당일선거, 사전선거에는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 또 이 당일선거에도 이렇게 민주당 후보. 근데 동을 이제 종로구를 해봤습니다. 네. 종로구를 딱 해보니까 이쪽은 푸른색, 붉은색. 동도. 아 잠깐만. 아 그러면은 지역구마다 예, 서울의 무슨 종로구 여기뿐만 아니라 종로구를 안에 살펴보면 또 동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 동도 전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패턴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건 that's impossible. 매크로뷰. 네. 마이크로뷰, 내가 이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자, 나는 예상을 했어.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부채가 탁 되는 거 있잖아.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네. 네. 데칼코마니처럼 애들 물감에 탁 이거 하는 것처럼, 전국의 서울 지역, 네. 경기 지역이 꼭 같은 형태가 그대로 복제된 것처럼, 종로구의 동 단위의 선거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동 단위도 그러니까 이쪽은 사전선거는 쫙 똑같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에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수진 씨하고 또 나경원 후보가 나왔던 데를 네. 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면서 뭐라고 할까 좀 건설적인 분노가 생기는 거야 사람들은 아들이 막 말리는 거야. 아버지 말라고 그렇게 총대를 매냐고. 다음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또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냐고. 좋다. 치한께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나라 떠나면 되는 거다. 그럼 됐다. 그러면은 옳은 대로 하자. 그게 뭔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세상에 너가 그렇게도 되나 이야기죠. 국민들이 개돼지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되냐. 그리고 또 어디죠? 저 오세훈 후보 나오는데 네. 광진구월 광진구월도 처음에 그러냐 사전선거에 그
고민정 후보하고 딱 하나 또 고민정은 항상 불렀어. 네. 이게 항상 마이너스. 그런데 그거를 구로 들어가서 또 그 안에 동도? 동도 똑같이. 그 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동 사람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당일 투표는 랜덤 워크. 네. 네. 아, 제가 사실은 동 지역은 조사를 못 했거든요. 맞죠. 너무 많아서. 재미삼아. 그래서. 아, 일부 지역만 그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일부 지역을 해가지고 아, 그걸 방송을 했더만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 것 같다 이런 농담도 하는 거예요. 확률이 나올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조악하고 거칠고 초보적인 그런 단계로 개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범죄 행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돼서 전 국민들이 21대 총선의 결과표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얻은 건가 뭐 제주도인가 아니면 전남 어딘가 뭐 서울 어딘가에 또 젊은 친구들이 엑셀 돌리고 있겠지. 그렇죠. 엑셀 계속 새로운 그걸 어떻게 지우겠냐야. 그 엄청난 엄청나게 잘못된 거를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겠냐야. 그러니까 뇌물 받은 것은 그냥 던져버리고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젊은 사람들이 엑셀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알려진 걸 보면은 거의 집단지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전국 각지에서 아무 이해관계 조슈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 저도 24시간 전에는요 얼굴도 못 봤어요. 통화도 못 했어요. 근데 12시간 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거를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이 바뀐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각 분야의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을 올려가지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집단지성이 그 그 악의 뿌리를 파헤치는 거를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사는 것을 그분들은 전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과학이나 공학을 하지 않고 인문학을 하면 가능합니다. 아, 인문학을 하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문학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전문가인 보좌관을 둬가지고 제대로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다 판단해갖고 딴소리 하게 되면 아 내 생각에는 안 맞아. 그것처럼 진짜 기가 막힌 게 없어요. 기가 막힌 게 없죠. 그게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뇌에는 시냅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냅시스가 있는데 니코틴이 들어가면 시냅시스에 교란을 일으켜요. 아하.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완고해진다고 그래요. 노인네들이 완고해지는 게 거기에서 완고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완전히 뇌가 완고해져가지고 지금 그 나이보다 한 50살 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함. 예. 이 완고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완고함만이 아니고요. 그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선입감이 무서워요. 선입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56년에 존 카스타스가 만든 디지털 통신 이론을 거기에 그 싱크로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동기 시스템이에요. 코헤런트 시스템인데 그걸 난 코헤런트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을 그걸 깼어요. MIT 박사 출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가 평생 배운 거는 PLL, 페이스 루프 락만 배웠지. 그것을 깰 수 있는 거. 그것도 깰 수 있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깬다는 거. 그게 자기네 자존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면 자기가 배운 게 다 헛거가 되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어.
편견, 예, 선입견, 선입견, 고정관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를 그렇게 많이 내고 이제부터는 다 수학으로 내기 위해서 수학과 조교까지 해가면서 수치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매틀렛 공부해갖고 전부 돼서 수학으로 완전히 다 풀어서 세계에다 딱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시네요. 네. 얼마 전에 서점가에 조지 길드 책이 나왔더라고요. 예. 조지 길드란 사람, 저희 대학 다닐 때, 뭐, 그 레이건 행정부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예. 언제 조지 길드야? 이렇게 뚝 펴보니까, 그때 명성을 얻고 나서, 다시 대학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수학 물리학을 다 배워가지고. 그렇죠. 가능하죠. 그 사회과학에 관한 책을 쓰던 사람이, 기술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데 지금 내 생각에 나이가 70대 후반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뇌공학을 하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기억, 달달달달 외우는 단순 기억, 어느 특정 학교를 가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27살이 피크가 일어납니다. 단기 기억, 단순 기억은 27살이 피크인데 창의력은 단순 기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저기에서 그 이해력에서 나옵니다. 이해력은 70살까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증가 속도가 조금 더 지고 그래도 증가하는데 85살이 인간의 뇌가 최고로 그 창의력이 나오고 이해력이 절정이 될 때가 85살입니다. 제가 60이 넘었는데 110살에 때 지금의 그 이해력이 110살에도 유지가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 참 이 종합적인 포괄적인 그런 그 토론이었는데요. 네. 벤자민 참 윌컨슨 이 사장님이 너무나 해박하셔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지식이 충전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사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선거 조작과 관련된 그런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통념 같은 걸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계 분석이라든지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진실을 만나실 수가 있고 그 진실이 단순히 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앞으로 수호할 수 있겠느냐, 민주주의 꽃인 우리의 선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깊게 연결되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의 앞날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사심이나 사익이 아니고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참이 뭐냐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이번 문제를 보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주 큰 일을 하신 조슈아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후원도 하시고 그 다음 저도 후원 좀 하시고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리의 횃불을 높이 올려서 대한민국이 길이길이 번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